자, 15강의 5번 가보겠습니다. 생명체는 work to evolve survival strategy. 생존 전략을 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work to는 그냥 노력한다 정도로 뭐 일한다 해석해서 상관없지만 노력한다 정도로 해석하시고 생존 전략을 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without necessarily being aware of the process. 이 프로세스는 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생존 전략의 과정에 대해서 인식을 반드시 하지는 못하고 이런 얘기고 같은 말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necessary condition of life.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하고 생존 전략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꼭 의식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것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이거죠. 많은 것을 말해주지만 says much about the organism that happens to process it. 이 시가 가리키는 것 역시 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이 의식을 갖게 된 그런 유기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사실은 의식을 있고 없고가 뭐 생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많은 생물학적 종들은 진화시켜 왔다 기술과 메커니즘을 생존을 위한 without 뭐 없이 이 사실을 반성이라보단 성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reflect on도 여기 나와 있는 이 aware of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나 this is what 이것은 has happened. 발생한 일이다. So far 지금까지 컴퓨터 라이프폼 그 컴퓨터의 생명체와 함께. 오케이. 그런데 이제 주제가 컴퓨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글은 컴퓨터 생명에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도 생명 그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의식과 상관없이 의식하지 않고도 진화해 온 것처럼 지금까지는 so far this is what happened요. 이것이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진화해 왔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컴퓨터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의식하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 당연하지. 컴퓨터가 무슨 의식을 해. 그리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Speculate on 뭐에 대해서 How computers might ponder on their own survival. ponder on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로 이 컴퓨터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앞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this is 이것이 본질적으로 matter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그렇고 현재까지는 우리는 본다. host of는 많은이야, 그냥 많은. 많은이란 뜻이고, 많은 루미멘터리,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본다, 컴퓨터에서. 우리는 기대한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이 expect 뒤에 투부 정사, 오케이? 발달하도록 기대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여기 앞에 이제 expect가 병렬로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It is inevitable. 가주어입니다. 이승 가주어. 그래서 대절의 진주어인데 앞에 콤마 있죠. 콤마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 대신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랑 상관이 없이 되고요. 오히려 위치가 나오면 틀린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묻고 At the present stage of their development 그들의 발전의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뭐가 컴퓨터 생존 전략이 O A to B A를 B에 빚지다 O A to B A를 B에 빚지다 그러니까 A는 B 때문이다 혹은 덕분이다 이렇게 가 해석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생존 전략은 사실상 모든 것을 virtually everything 사실상 모든 것을
Human involvement in computer design. 컴퓨터 디자인에 있어서의 인간의 개입에 빚을 지고 있다. 개입 덕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컴퓨터가 발전하려면 인간이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기계 자율화, 오케이? 자치 자율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there will be progressive reduction. 진보적 감소가 있을 것이다. 컴퓨터 진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의 정도, extent, 정도에는 이제 감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세계에서. 그리고 take steps to, 조치를 취하다. 여기서 take steps는 조치를 취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security, 보안을,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앞으로 컴퓨터가 지금까지는 인간과 똑같이 의식 없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5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